앞부분은 끝냈겠죠.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숙제 있는 거 검사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4단원 대화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가 좀 돼 있어야 되겠네. 자, 4단원에는 먼저 두 가지 주요 익스프레션 중에서 대화 표현 중에서 도움 요청하기가 보입니다. 도움 요청하기 뭐 중1 때도 배웠잖아. 너 나 도와줄 수 있겠니? 뭐 이런 거겠는데 그거에서 이제 좀 더 플러스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하기랍니다. 자, 감사하는 거 중1 때도 배웠어요. 뭐 고맙다 그러면 천만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천만에 뭐 상대방이 나한테 고맙다고 했을 때 뭐 이렇게 답해도 되고 저렇게 답해도 되고 뭐 이렇게 답해도 되고 뭐 이런 거 했었습니다. 거기에 좀 더 또 플러스해서 살을 붙이겠죠. 1학년 때 배웠던 고마워라는 표현에 고맙다고 얘기한 다음에 왜 고마운지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자 먼저 도움 요청하기 중1 때 배웠던 거 요청 몇 종 세트였더라? 오케이. 그래서 너나 도와줄 수 있겠니는 뭐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가 있었죠. 여기에서 더 플러스 하는 겁니다. 자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여러분 중1 때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였는데요. 자 여기서는 뭐냐 자 favor라는 단어가 4단원 단어입니다. 뭐 favor하고 뭐 이런 거 하고 헷갈리지 말아라 라고 했고요. 뭐 favor 하고 또 뭐 이런 것도 뭔가 관련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단톡방에 아직 확인 안 한 사람이 혹시 단톡방에 4단원에 그거 해놨어 공부해두세요. 원래 오늘까지 다 하나는 오늘 일요일까지 다 하라 했는데 바빴는 모양이에요. 오늘까지 다 하세요. 자, favor의 뜻이 뭐다? 부탁이란 뜻이죠. 뭐 사전 찾아보면 호의라고 하는데 뭐 요즘 학생들이 호위하고 헷갈려서 호위는 가드해주는 게 호위고요. 어떤 호의란 말은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풀어주는 어떤 선행, 좋은 행동을 호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Can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대신에 Can you do me a favor?를 사용하면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자 일단 뭐 잠깐 보면 여기도 you니까 요청 몇 종 세트가 보인다. 4종 세트 그대로 보이죠. Can you do me a favor? Could you do me a favor? Will you do me a favor? Would you do me a favor? 그러면서 뭐 can이 능력의 can도 있고 요청도 있고 허락도 있고 추측도 있다 했는데 그 중에서 are you able to do me a favor?로 바꿔 쓸 수 당연히 없죠. 됐습니까? 능력이 아니고 요청이기 때문에 Are you able to do me a favor?가 아니고 Can you do me a favor? 4종 세트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문장의 구조는 갑자기 1, 2, 3, 4, 5가 하고 싶어졌는데요. 뭐로 보이나요? Can you do me a favor? 4조 4. 됐습니까? 그래서 동사인 do 뒤에 뭐에 대한 대답 보이고 whom에 대한 대답 보이고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보이니까 그래서 do A, B 해서 A에게 B를 해주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너는 나에게 favor 한 가지 부탁을 좀 해줄 수 있겠니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있겠니 라는 표현이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대표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요청했을 때 요청에 수락할 때는 sure, of course, okay, no problem, why not 뭐 not이 있다고 돼서 못 해주겠다는 표현이 아닌 거 주의해야 되겠죠. 왜 안 되겠어? 부탁 들어주면 되지. 이런 뜻이니까. Why not? 또 수락할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거. Sure. Sure 하고 of course. 같은 뜻이죠. Okay. No problem. Why not? 이런 것들이고요. 거절할 때는 No, I can't. 이렇게 거절하면 너무 정 없으니까 일단 미안하지만 못하겠어라는 표현으로 No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을 할 때 Can you do me a favor? 라고 했는데
No, I can't 이렇게 하면 그거는 매우 무례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상한 표현, 이상한 대화입니다. No라고 거절하지 않고 뭐 Sorry, but I can't. 뭐 여기에는 I am이 생략됐겠죠. I'm sorry, but I can't. 미안하지만 해줄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거절한다. 또 뭐 I'm sorry하고 같은 표현에 I'm afraid. 여기에는 뭐 대시 생략됐죠. 겉만드는 대시 생략됐습니다. I'm afraid that I can't. 나는 자, afraid의 뜻이 여러분들이 무슨 뜻으로서 알고 있습니까? 두려워하는으로 뜻을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두려워하는 이란 뜻이라기보다는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이런 정도의 느낌입니다.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나는 해줄 수가 없어. I'm afraid I can't. I'm sorry but I can't.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but이라는 접속사가 있고요. 여기에는 that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I'm afraid that I can't. 나는 좀 이런 말 하기 미안한데 해줄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거절한다. 자, 그러면 자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상대방에게 요청할 때 여기에 주어는 you가 들어가서 can you do me a favor였죠. 근데 ask 동사를 썼을 때 ask의 뜻이 물어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습니까? 요청하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요청해도 되겠니? 라는 사형식 표현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I로 바뀝니다. 됐습니까? 자, 난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음 중 바꿨을 수 있는 밑줄 친 부분과 바꿨을 수 있는 표현은 할 때 can you 여기는 주어가 you죠. 유죠. 너는 해줄 수 있겠니니까 can you do죠. 하지만 여기에는 요청하다는 누가 요청해도 되겠니? 내가 요청해도 되겠니죠. Can I ask you a favor? 내가 너에게 뭐 여기도 사형식 문장입니다. Ask AB 해서 whom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넣어서 누구에게 너에게 무엇을 부탁을 뭐 해도 되겠니? 요청해도 되겠니? 자 여기 can 또 나왔죠. 능력이에요? 허락이에요? 아니면 추측이에요? 요청이에요? 이건 바로 허락이죠. 그렇죠? 허락 몇 종 세트? 3종 세트죠. Can I ask you? 또 뭐? May I ask you? Could I ask you? 됐습니까? 내가 요청해도 될까도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표현 너는 해줄 수 있겠니? Can you do me a favor? 내가 요청해도 되겠니? Can I ask you? 여긴 주어가 I고요. 여긴 주어가 you라고 했어. 네가 해줄 수 있겠니니까 Can you do? 내가 요청할 수 있겠니니까 Can I ask? 됐습니까? Can I ask? 여기에 do인지 ask인지에 따라서 주어도 바뀌고 대상도 바뀝니다. 됐습니까? Can you do me a favor였죠. 근데 Can I ask me가 아니고 Can I ask you a favor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주어가 바뀌고요. Can도 허락에서 아니 뭐야 요청에서 허락으로 바뀐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뭐 이건 문법적인 거네요. 이 는이라고 했는 거. 이게 Can I ask you a favor가 사형식이니까 삼형식으로 변환해도 똑같은 요청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사형식을 3형식 전환할 때 ask는 to 쓴다, for 쓴다, of 쓴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도 똑같은 표현이다. Can I ask a favor of you? 여기 to도 아니고 for도 아니고 of라는 건 이게 사형식의 3형식 전환이라는 문법할 때 했던 내용이 대화 파트에 of를 써야 한다는 걸로 이 자리에 빈칸이면 또는 for나 to가 써있으면 틀렸다. 이 자리엔 of가 들어가야 될 자리다 라는 것도 뭐 이미 배운 문법이니까 뭐 문법 표현 파트에서 문법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문법적인 기초적인 이런 1학년 때 배웠던 기초적인 건 틀리지 않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똑같은 표현. 자 이번에는 Can you help me with my report가 되어 있는데 이거 1학년 때 배웠던 수고가 있죠. 오케이. 요거 얘를 어떻게 어떤 수고냐. 수고는 help A with B라서 이 자리에 빈칸 돼 있을 때 뭐가 들어가겠니 꼭 암기해두라 했습니다. 이거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도와준다 이런 뜻이라고 했었고요. 우리말스럽게 하면 A가 B 하는 것을 도와준다 라는 표현이라 했고 이 자리에 빈칸일 때 with이 들어가야 아까 전에 of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 이번엔 뭐? 뭐 my report? with my report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can you help? 너는 도와줄 수 있겠니? 누구를? 나를. 나는 난데 어떤 나? 나의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니?를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보고서 갖고 있는 나를 도와달라고? 아, 보고서 쓰는 거 도와달라는 얘기겠구나. 그래서 여기 수거는 뭐라고요? Help that with b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바꿔 쓸 수 있는 몇 종 세트죠? 4종이죠. 마찬가지 뭐니까? 요청이니까.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죠. 요청 4종 세트. 여기 주어는 you입니다. 됐습니까? 너는 도와줄 수 있겠니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여기서 Can you give me a hand?도 같은 표현인데 여기서는 뭘 알아둬야 되냐? hand가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다라는 걸 알아내는 거죠. 여러분들 hand 제일 먼저 만나본 뜻은 뭐? 손이죠. 그렇죠? 근데 보니까 can you give me a hand에서 hand가 무슨 뜻도 있다? 도움이란 뜻도 있다. 도움의 손길이란 뜻도 있다. 그 다음에 얘가 hand가 또 동사로도 쓰이죠. 뭐 제출하다가 뭐예요? 잠깐만. 제출하다가 뭐예요? 제출하다가 뭐예요? 제출하다가 뭐예요? 뭐라고 크게 얘기하세요.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오케이, 지금 클래스 카드 4단원 단어 한 사람이 이렇게 없나요? 4단원 했어요? 3단원 했어요? 너 시험 치러 언제 올래? 목요일 빼고 6시 반 전까지 와서 시험 치라 그랬는데 얘는 내일 온다 그랬고 너는 얘는 와서 하나 한 번 쳤고 이따 얘기해주세요. 언제 와서 시험 칠지. 됐습니까? 오케이. 참 오늘 30분 보강 플러스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가능하고? 가능하고? 오케이. 아, 조금 원래 중간에서 기말로 넘어갈 때는 시간이 좀 쫓깁니다. 자 제출하다가 핸드인입니다. 핸드인. 그래서 얘가 핸드가 제출하다 건네주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패스의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여기선 지금 도움이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help의 뜻인데 help는 도움이라는 명사도 되고 돕다라는 동사도 되는데 help가 명사로서 도움이란 뜻일 때 셀 수 없습니다. 없는데 hand가 도움이란 뜻일 땐 셀 수가 있으니까 여기 어가 있는 거죠. Can you give me some help 해도 되고요. Can you give me some help 해도 되고요. Can you give me some hands는 이상하고 a hand. Can you give me a hand? 됐습니까? 그리고 이거 1, 2, 3, 4, 5 해보니까 뭐가 됐어요? 이게 전형적인 4조. 그렇죠? 3으로 바꿔도 똑같은 표현 되겠죠? 그래서 Can you give me a hand 해도 되고 뭐 해도 된다? 어는 그냥 버려도 되는 모양이죠. Can you give a hand to me 해도 똑같은 표현이겠죠. Give는 사형식, 3형식 전화할 때 to 써야 되는 거 알죠. Can you give a hand to 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에는 help가 아까 얘기했던 이게 도움이란 뜻으로 쓰였는데 여기 지금 보다시피 셀 수 없다라는 거 보이죠. I need your help. 난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됐습니까? 주어는 I고요, you고요, you고요, I고요 이릅니다. 어떨 때 I고 어떨 때 you인지 뭐 당연하겠죠. 나는 필요하다니까 I need일 거고 너는 해줄 수 있겠니니까 can you do고요 내가 요청해도 되겠니니까 can I ask겠죠. 그렇죠? 너는 줄 수 있겠니니까 can you give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분명히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대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너는 해줄 수 있겠니 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더니 물론이지 뭔데 이럽니다. 뭐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랬더니 구체적인 해달라는 거 can you fix my computer can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can you fix my computer sure no problem 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sorry but I can'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캔은 능력이야, 요청이야, 허락이야, 추측이야. 당연히 요청이니까 몇 종 세트? 4종이죠. 근데 can you fix my computer도 똑같이 요청입니까?
그래서 요청이야, 허락이야, 추측이야, 능력이야, 도대체 뭐야? 그렇죠, 능력이죠. 그러니까 Can you fix my computer?에서 이 부분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뭐다? 'Are you able to fix my computer?'겠죠. 이건 능력 묻고 있고 이거는 상대방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can이지만 쓰임새가 완전 다르다는 거. Will you do me a favor? Would you do me a favor? Could you do me a favor? Sure, what is it? Are you able to fix my computer? 너는 내 컴퓨터 고칠 능력이 있냐? Sure, no problem. 물론이지. 아무 문제 없어. Sorry, but I can't. 그럼 이거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그렇죠. No. Sorry. 너는 참 아니라 했죠. Sorry, but I'm not able to fix your computer.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무능력 표현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not able to. I'm not able to라든지 not able 한 단어로 하면 뭐였더라? 불가능한. I am unable to fix it. 됐습니까? Able, 가능한. Unable, 불가능한. 됐습니까? 오케이. 그나저나 what is it 할 때 it은 뭐 대신 왔죠? 일단 1, 2, 3, 4 중에서 1, 2, 3까지 배웠구나. 중에서 뭐다? 당연히 1번이면 인칭 대명사고 뭔가 대신 왔겠죠? 그럼 뭐 대신 왔어요? it 지우고 이 자리에 뭐 써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얘기하니까 what is the favor 대신 왔죠. 부탁이 뭔데? what is the favor? Can you do me a favor? Sure. What is the favor? Can you fix my computer? Sure. No problem.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거는 먼저 시키면 유리하죠. 그래서 Can you do me a favor?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다, 도원? 'Can you do me a favor?'는 있는데요. 그 말고 4종 세트 빼고 생각하고 계시고요. 또 뭐가 있다? 내 따위는 작동시키기가 싫죠 지금. 그렇죠? 장, 위장도 지금 작동시키려니까 에너지가 모자라는데. 뭐가 있다? 네, Can you do a favor of me? 어, 또 뭐가 있다? 또 뭐가 있다? Can you give me a hand? 또 뭐가 있다? I need your help. 이런 표현들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일 수도 있고 you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말씀드렸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팝 퀴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감사하는 거. 그래서 일단 뭐 thank you very much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상대방에게 고마워한 다음에 고마워하는 why do you thank me? 너 나한테 왜 고마워하는데?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떤 방식으로 붙일 수 있다라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때 thank you for 어떤 것을 하면 되고 전치사 뭘 쓴다? for를 쓴다. 됐습니까? 아까 전에 외우라고 하는 수거들이 몇 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됐습니까? 뭐 때문에 고맙다는 thank you for고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도와주다는 help A with B였고 됐습니까? 이런 수거들을 알아두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와줘서 고마워 하고 싶으면 thank you for coming 하면 된단 말이죠. thank you for do입니까? thank you for doing입니까? 뭐뭐 하다 때문에 고맙습니까? 뭐뭐 하는 것 때문에 고맙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자리에 to, do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선물 고마워. 땡큐 포 더 기프트. 와줘서 고마워. 땡큐 포 커밍. 그래서 여기에 명사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여기 이 자리에 뭐뭐 어떤 행동 해줘서 고맙다라는 뜻의 동사를 넣고 싶으면 반드시 어떤 형태로 집어넣어라? 동명사 형태로 집어넣어라. 패잔병들입니까? 하나는 계속 정신이 안드로메다 가있고, 하나는 파김치고, 하나는 성격이 얼마나 내성적인지 대답 안하고. 와, 이 선생 해먹기 졸라 힘드네요. 어? 그래서 그 선물 고맙다가 뭐라고요? 예, thank you for the gift. 와줘서 고마워는 뭐라고요? Thank you for coming. 나를 초대해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inviting me. 그래서 감사의 말을 답할 때 천만에 You're welcome. 그것은 내가 해준 그것은 나의 내가 기쁜 일이야. It's my pleasure. My pleasure. 아유 뭐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 No problem. 전혀 고마워할 일이 아니야. Not at all. 그런 말 안 해도 돼. 고맙다는 말 안 해도 돼. Don't mention it. 나 뜻 한글로 다 가르쳐줬어. Mention. 뭐하다? 말하다. 언급하다. 고맙다는 말 할 필요가 없다란 표현은 Don't mention it. Mention. 말하다. 언급하다. It은 상대방이 한 thank you라는 표현 대신 왔습니다. Don't mention thank me. Thanking me. 나한테 고맙다고 말할 필요 없어. Pleasure는 명사형이죠. 동사형은 뭐예요? Please죠. Please의 뜻은 기쁘게 만들다. 그래서 기쁘게 만드는 뭐였어? 플리징. 기뻐하는은 뭐였어? 플리즈드. 플리즈드하고 같은 말. 해피, 글래드. 됐습니까? 기쁘게 만들다. 플리즈. 기쁨, 플레저. 됐습니까? 자, 표현 더하기. 그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 어떻게 해야 된다? I'm very grateful. 그럼 grateful의 뜻은 고마워하는 grateful. 됐습니까? 이게 이제 스페인어 버전이 gracias죠. gracias. 뭔가 좀 비슷하게 생겼죠. gracias. 고마워하는 grateful. 고마워하는 스페인어 버전이고요. 영어 버전이고요. 여기까지 똑같이 생겼네요. Grateful. Gracias. Okay. 그래서 I'm very grateful. 나는 매우 감사한다. 그 다음에 thank you so much. 알죠? 뭐 이거 하면서 much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세 가지 뜻이 있는데 그래서 이 중에서 무슨 뜻이다? 많이 라는 뜻이라 했고 much money 할 때는 형용사고요. thank you very, very much 할 때는 부사고요. 그 다음에 머치가 또 무슨 뜻도 있었더라? 머치 better, far better, even better, a lot better, still better 이 얘기 또 해야 돼요? 머치가 무슨 3번 뜻 뭐였어? 훨씬 5종 세트 Much money, 많은 돈, thank you very much. 많이 고맙다, 어찌 고맙다, 부사. Much money, 많은 돈, 형용사. Much better, 부사, 훨씬. 그리고 이거 so much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Thank you. 많이 라는 뜻을 가진 두 단어 뭐예요? Thank you a lot.
됐습니까? A lot은 많이라는 부사라 했고 a lot of는 많은이라는 형용사라고 했었죠. 이거 내가 맨날 하는 시리즈 아니에요. 멋지 만날 때마다 하는. Thank you a lot. 됐습니까? 다음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Appreciate. 뭐라고요? Appreciate. 그래서 I appreciate it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really를 넣어서 진짜로 appreciate의 뜻이 뭘까요? 그럼 really는 뭐하지? 감사하다라는 동사죠. I really appreciate it. It은 상대방이 해준 어떤 호의겠죠. I really appreciate your favor. 난 너의 호의에 정말로 감사해. 얘는 동사입니다. 형용사가 아니에요. Grateful은 형용사니까 이런 거 필요하고요. Appreciate은 동사니까 비동사 있으면 잘못된 표현이겠죠. I really appreciate it. 오케이, 그래서 appreciate는 감사하다란 뜻으로도 만날 거고요. 여러분들은 감상하다란 뜻으로도 곧 만날 거예요. appreciate, 감사하다, 감상하다. 분명히 다른 뜻이고 상관없는 뜻인데 appreciate가 감사하다란 뜻도 있고 감상하다란 뜻도 있습니다. 자, 예방접종으로 만나보고 있고요. 자, 이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not이 있다고 해서 고마워하지 않는 표현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얘가 없으면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되겠죠. I can't thank you의 뜻은 뭐겠어요? enough 없이 I can't thank you는 난 너에게 고마워할 수가 없다란 얘기죠. 근데 여기에 enough를 붙였어요. enough가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는데 충분한도 되고 충분히도 되는데 지금은 충분히입니다. 그래서 I can't thank you enough의 뜻을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내가 너한테 고마워할 수가 없는데 어찌 고마워할 수가 없답니까? 충분히 고마워할 수가 없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내가 아무리 고마움을 표현해도 너에게 고마운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란 얘기니까 안 고맙단 얘기야? 엄청나게 고맙단 얘기야? 됐습니까? not이 있다고 해서 고마워하지 않는 표현이 아니고요. I can't thank you enough는 난 너에게 말로서는 도저히 충분히 고마움을 표현할 수가 없다란 엄청나게 고맙다. I really appreciate it 이란 뜻이다. 조심하세요. 그래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여기에 what to say to thank you 여기도 to 부정사 하나 보이고요. 여기도 to 부정사 하나 보이죠. I don't know 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면 I don't know 나는 뭐한다 나는 모르겠대죠. what to say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답니다. to thank you 여기 명형부 하면 뭐예요? 오케이. 부사적이죠. 부사적이면 1, 2, 3, 4 중에서 뭐예요? I don't know what to say.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To thank you 하기 위하여. 너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됐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 의도가 뭔데? 너에게 고마워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명형부한 뭐예요? 당연히 I don't know의 목적어니까 명사적이겠죠.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배운 적 있는데요. 이거 문법적으로 뭐라 그러면서 배웠어요? 오케이. 그래서 현일 중학생? 잠깐만 여기 지도가 좀 필요한데요. I don't know what to say에서 what to sa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나요? What I should say로 바꿨을 수 있죠. I don't know what I should say.
그리고 what I should say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렀어요? 잘했어. I don't know what I should say. 나는 모르겠다. 이거 1번일까 2번일까? 2번. 2번. 뭐예요? 관계사죠. 그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의문사라고요. 의문사. 자, I don't know what I should say. 자, 이거 물음표 붙는 거야? 물음표 안 붙는 거야? 여기 뭐라 그러고 있어? 어? 모른대잖아. 어? 그러면 이게 물음표 붙어. 이거 I don't know what I should say to thank you. 나는 모르겠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만 할지를 너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당연히 의문사죠. 의문사. 무슨 관계사입니까 이게? 그러고 나서 what I should say 이걸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그러면서 곧 조만간 만날 거라 그랬습니까? 간접 의문문이라고요. 그래서 I don't know what to say to thank you 하고 똑같은 표현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너에게 감사하기 위하여 What should I say to thank you? 하고도 똑같은 표현이다. What should I say to thank you?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니? 라고 직접 묻는 거죠. What should I say to thank you? 또는 너희가 너한테 감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되겠니? What should I do to thank you? 이것도 다 같은 표현이겠죠. 자, 보다시피 좀 됐습니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thank you만 있는 줄 알았는데 I'm grateful for coming. I'm grateful for coming. Thank you for coming 하고 I'm very grateful for coming 하고 같겠죠. 난 매우 감사한다 for coming 와줘서.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와줘서 정말 고마워. I really appreciate that you came here. 난 네가 와줘서 고마워. I can't thank you enough for coming here. 여기 와줘서 충분히 고마워할 수가 없다. 엄청 고마워. 됐습니까? I don't know what to say to thank you for coming. 네가 와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같은 표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천만에 You're welcome. 전혀 아무것도 아닌 일인 걸 뭐 Not at all. 오히려 내가 기쁜 일이다. My pleasure. 아유 고맙단 말 할 필요 없어. Don't mention it. 아유 뭐 하나도 안 힘들어. No problem. 오케이. 얘가 무슨 뜻이라고 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었죠. 뭐라고요? 전혀 라 했죠. 전혀 고마워할 일이 아니다. Not at all. Not at all은 나중에 여러분들 부정어에 강조할 부정어의 강조라는 문법할 때 잘, 뭐 잠시 만나게 될 건데 뭐 전혀 고마워할 일이 아니다. Not at all.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실제 대화 가보겠습니다. 실제 대화에서는 A를 B와 함께 쓰다 라는 표현이 수거가 보이죠? A를 B와 함께 쓰다 라는 수거는 뭐겠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A를 B와 함께 쓰다라는 표현은 share A with B. 이게 함께 사용하는 사람이고요. 이게 함께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share A. A를 공유하다. B와 함께. 자, 그래서 이제 날씨가 오전에는 어땠는데 학교 마치고 집에 갈 때 이런 일 당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전에는 어떤 날씨였는데 그렇죠. sunny 하거나 어쨌든 not rainy 했는데 학교 마칠 때 rainy 해줘서 그렇죠. 난 우산이 없는데 친구는 준비성이 강 뭐 큰 뭐 아주 많은 애라고 가방에 접이식 갑 우산이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우산 같이 써줘서 고맙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고맙다. Thank you. Where for sharing your umbrella with me.
요거 형태 조심해야 되겠죠. Thank you for share 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sharing your umbrella with me의 뜻은 나와 함께 너의 우산을 사용해 주는 것이니까 sharing your umbrella with me는 안 만길어봤자 왜냐하면 동명사 덩어리는 안 만길어봤자 하면 it이죠. Thank you for it. 그것 때문에 고마워. Sharing your umbrella with me. 그랬더니 천만에 You're welcome. 그런 말 안 해도 돼. 복은 나도 하겠다. 내가 얼마나 멍청한데. 그런 말 안 해도 돼. 그런 말 안 해도 돼. Don't mention it. 전혀 고마울 일이 아니야. Not at all. 내가 오히려 기뻐. My pleasure.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지. 그치? 우리가 한 거 중에. 뭐가 남았지? Not at all. 저기서 했고요. 전혀 골치 아픈 일이 아니었어. No problem. 됐습니까? 수업시간에 바로바로 해. 집에 가서 복습하잖아. 그치? 어? 집에 가서 복습하는 거 아는데. 그렇잖아. 복습 꼭꼭 하고 있지. 그치? 됐습니까? 학원에서 하면 훨씬 더 그 시간이 짧아질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거 형용사 고마워하는 이란 표현이 있었죠. 그렇죠? Thank you 대신 쓸 수 있는 거 형용사 고마워하는 이 뭐니까? Grateful이니까 Thank you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라고요? I am very grateful for sharing your umbrella with 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고마워하다 라는 동사가 뭐라고요? Appreciate. Appreciate. 됐습니까? I appreciate for sharing your umbrella with me. 이런 표현들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도저히 충분히 너한테 고마워할 수가 없다라는 표현도 엄청나게 고마워하는 표현이라 했죠? 그게 뭐였더라? I can't thank you enough. 됐습니까? 오케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좀 넘어가야죠. 130. 130쪽입니다. 자, 먼저 빈칸 채울 거고요. 빈칸 채우면서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요? 아, 아무래도 여기에 형광펜 칠해질 것 같다라고 예측하는 시간이죠. 준비됐습니까? 자, 먼저 어디 갔어? Girl과 boy의 대화고 여자애가 먼저 뭔가 물음표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요 표현 뭐 배웠냐? 뭐하기? 부탁하기였죠. 됐습니까? 그래서 1에서는 부탁하기 나오고요. Listen and speak 2에서는 고마워하면서 고마워하는 이유를 덧붙이는 표현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먼저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남자의 이름이 나오네요. 그래서 뭐래요? Mark, can you니까? Can you do me a favor? Can you do me a favor? 여기 틀림없이 어딘가 막 형광펜 칠해지겠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마크의 대답이 Sure, what is it? 됐습니까? 여기는 두 군데 형광펜 칠해지겠죠? 그쵸?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름 모를 여자애가 뭐라 그런다? My family is going on vacation. 그렇죠. 일주일 동안 for a week. My family is going on vacation for a week. 한 다음에 부탁하네요. 뭐래요? To our house and what are the plans? 하면 되겠죠. Can you come to our house and what are the plans? 그랬더니 마크의 대답은 Yes, I ca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얘기 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통째로 갈아보자 라는 거 Can you do me a favor 대신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여기에 I로 바뀌는 거 해달라고 했고요.
준비됐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sure 대신 쓸 수 있는 거 쭉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it, 그 다음에 휴가 가다 라는 거 통째로 외워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걸 보고 무슨 시제라고 하는지 이 부분 됐습니까? 이게 뭐 무슨 시제 표현인지, 그 다음에 이 녀석 1, 2, 3 중에 뭔지 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for에 대한 얘기 하겠고요. 그 다음에 can you come to our house and water the plants? and하고 water 사이에 뭔가가 생략됐죠. 그 다음에 can에 대한 얘기 할 거고 yes I can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 can은 괜히 하면 헷갈리겠다. 이건 하지 말자. 자, 그래서 can you do me a favor의 can은 요청이다, 능력이다, 허락이다, 추측이다? 당연히 요청이니까 4종 세트겠고요. 그래서 can you do me a favor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도 있고, can you help me, 그렇죠? 그 다음에 can you ask me a favor? 내가 너는 뭐 할 수 있겠니? 너는 요청할 수 있겠니?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부탁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시도는 좋았어. 그래서 뭐? Can I ask you a favor?도 있고, 이건 몇 종 세트였더라? Can I ask you a favor?는 Can I ask you a favor? 이거 뭐 요청이야, 허락이야, 능력이야, 추측이야? Can I ask you a favor? 그러니까 몇 종 세트야? 그래서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Can I ask? 또 May I ask you a favor? 또 Could I ask you a favor? 하고 오케이. 도훈아 이거 지금 몇 형식이야? Can I ask you a favor? 뭐 몇 형식인지 모르겠으면 형식 변환해 주세요. 'Can I ask you a favor?' 형식 전환해 주세요. 그게 그렇게 오래 들여다볼 일이야? 오케이, 형식 전환해 주세요. 'Can I ask a favor of you?'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필요로 한다. I need your help.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죠. 도훈아 수업 시간에 좀 해. 졸려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계속 물어보는데도 졸립니까? 이제부터 대답 못하면 딱밤을 좀 때려주면 잠이 안 올래나? 잠이 안 오게 좀 도움을 주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 응? 오케이. 그래서 sure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도 있고, 예스도 있고 노 프로블럼도 있고 오브 코스도 있고 왜 안되겠어? 도와줄 수 있지. Why not? 같은 것도 있다고 했죠. 됐습니까? 좀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얘기하는 거 아니니? 어? 아까 얘기했던 거 다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이 안 나요?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자꾸 얘기하는 거죠. 8번까지 해준다 도나.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니 도나. 'What is the favor?' 대신 왔다 했죠.
밑빠진 독에 물 부은 거야? 부탁이 뭔데 이 말이죠. 물론 도와줄 수 있지. What is the favor? 그랬더니 자 일단 휴가 가자. Go on a vacation. 원래는 어가 보통 들어가는데 여기 뺐네요. Go on vacation. Go on a vacation. 그 다음에 My family is going on vacation. 무슨 시제야 이거? 지금 생긴 건 무슨 시제인지 이거 대답하기가 그렇게 어렵나요? 그렇죠. 현재 진행형 시제인데 현재 진행형은 원래는 여러분들 중1 때 배우기로는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을 표현한다 했으니까 만약에 현재 진행형이 현재 진행만 표현 가능하다면 My family is going on vacation의 뜻은 나의 가족은 휴가를 가고 있는 중이다가 되겠죠. 근데 현재 진행형으로 뭐도 표현될 수 있다? 계획된 미래 됐습니까? Well planned future도 모든 계획이 끝난 미래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했으니까 그래서 결국 여기에는 뭘 써도 상관없다. My family is going to go on a vacation 하고 같은 표현인 거죠. My family is going to go on a vacation 을 간단하게 My family is going on vacation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모든 계획이 끝난 미래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처럼 보이는 표현으로도 갈 계획이 모두 다 끝났다. 그래서 어는 1이야, 2이야, 3이야? 1이죠. For one week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이 대답만 For how many weeks is your family going on vacation 이겠죠. 몇 주 동안 영어로 몇 주 동안이 뭐다? For how many weeks 됐습니까? For how many weeks is your family going on vacation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고요? 누나 방금 했는 것도 대답 못하는 건 뭐지? 아 내가 선생님이 제대로 안 해서 그렇구나. 알았어. 열 번씩 해줘야 되는데 그치? For how many weeks is your family going on vacation? 이라고 물어보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예 지금 이 뜻은 뭐라고 해석된다? 동안이죠. 근데 지금 보다시피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니까 이 자리에 뭐가 들어있으면 안 된다? during 안 되고 while도 안 되겠죠. 됐습니까? 만약에 다음 주 동안 휴가를 갈 계획이다. 다음 주가 영어로 뭐죠? 그러면 다음 주 동안은 뭐예요? 그렇죠. during next week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next week는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next는 숫자가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동안 during next week 일주일 동안 for a week for one week 됐습니까? 그 다음에 Can you come to our house and can you water겠죠. and를 기준으로 오케이. can은 그래서 요청이다, 능력이다, 허락이다, 추측이다? 그래서 똑같죠. Can you do me a favor 할 때 can하고 똑같죠. 됐습니까? 그래서 몇 종 세트? 4종 세트. Will you come? Can you come? Would you come? Could you come? 그리고 워라는 아까 전에 핸드가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고 했죠? 그렇죠? 워러가 무슨 뜻도 있지만 이런 뜻도 있다. 물이란 뜻도 있지만 Can you water 할 때 water의 뜻은? 오케이. 그 이유는 뒤에 물 주다라는 뜻과 아주 잘 어울리는 the plant라는 단어가 있죠. 됐습니까? Can you water the plant? 됐습니까? 그리고 부탁할 때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Can you, can you, can you 하는 거 보니까 어떤 사이다? 친한 사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조금 뭐 어른이라든지 좀 뭐 좀 급이 다른 사람한테 윗사람이나 이런 사람한테 부탁할 때는 could you, would you 이런 식으로 부탁한다 했죠. Yes, I can. Yes, I can come to your house and water the plants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자세히 살펴봤고요. 통문 그 수업할 때 좀 이렇게 같이
우리가 이렇게 뭐야 같이 산책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 유치원에 보면은 꼭 그 뭐 이렇게 보면 뭐 노란 가방 메고 이렇게 애들 가끔씩 돌아다닐 때 있지, 그치? 그렇죠. 그때 보면은 꼭 보면 선생님이 가자는 대로 안 가고, 그렇죠? 저쪽에 딴 데서 막 이런데 막 뭐, 아우 저기 저 꽃은 왜 노란색일까 막 궁금해갖고 막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어, 그치? 맞잖아. 그렇죠? 그게 나쁜 거란 얘기는 안 하는데요. 어? 그 시랑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시도 때도 없이 그러면 이제 막 그 지도하는 선생님이 어떻겠니? 너무 힘들겠지, 그치? 왜 내가 계속해서 네 정신이 어디 있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되니? 응? 자, 여자의 이름은 안 나오고요. 됐습니까? 남자 이름 마크입니다. 부탁하는 애는 누구야? 여자애죠. 남자 이름 마크입니다. 어떤 여자애가 마크한테 마크야, can you do me a favor? 라는 말로 요청을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 당연히 둘이 되게 친한가 봐요. 당연히 도와줄 수 있지. 부탁이 뭔데? 라고 물어보고요. 그랬더니 가족이 일주일 동안 뭐 할 계획인데, 휴가를 떠날 계획인데, 휴가 가 있는 동안 집에 있는 뭐가 걱정된다? 식물들이 걱정되죠.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좀 식물들에게 물 좀 줄 수 있냐고 부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해줄 수 있다라고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만나 봅시다. 먼저 얘기하는 애가 누구였더라? 거리였죠. 됐습니까? 그래서 마크야, 가장 전형적인 표현이죠. Can you do me a favor? 또 뭐? Can I help you? 내가 너 좀 도와줄까? 같은 표현이죠. Can you help me with something? 뭐 아까 너 아까도 Can you help me 했는데 너 시켰더니 좀 딴 거 좀 색다른 거 좀 하지. 응. Can I ask you a favor? 했죠. 그랬더니 이제 마크가 S로 시작하는 걸로 답을 하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부탁이 뭔데 이러죠.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부탁이 뭔데? What is it? 됐습니까? Sure, of course. 이 자리에 두 단어로 된 거 뭐 들어갈 수 있다 그랬더라? 아, of course도 있네. 맞네. 이건 두 단어네. 하나 더. Why not? 조심하라 그랬어. 됐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가족의 계획을 얘기하죠. 휴가를 떠나다가 뭐였더라? Go on vacation 쓰고요. 진행형으로 미래시제 표현했고요. 그 다음 얼마 동안 간다 그랬더라? 일주일 동안. 그래서 너는 뭐 해줄 수 있고 뭐 해줄 수 있겠니? 와줄 수 있겠니? 물 줄 수 있겠니? 이러죠. 어디에 와줄 수 있겠니? 우리 집에. 누구한테 물 줄 수 있겠니? 그 식물들에게. 준비됐죠? 가족 계획 얘기하고 두 가지 부탁을 엔드로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My family is going on vacation for a week to our house and water the plants. Yes, I can. 이라면서 대화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그러면 이제 여자애가 남자애 집에 가서 식물에 물 주는 거예요? 남자애가 여자애 집 가서 식물에 물 주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 이름 뭔데? 그렇죠. 마크는 여자애 집에 가서 물을 주겠죠. 얼마 동안 해줘야 되죠? 일주일 동안. 왜 일주일 동안 해줘야 되죠? 가족 휴가를 얼마 동안 갈 예정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됐습니까? 그럼 요즘 뭐 보니까 인터넷에 자동 급수기 이런 것도 팔던데 뭔가 하나 장만하지 그랬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파트. 걸과 보이의 대화입니다. 남자의 이름 여전히 나오네요. 여자의 이름 나오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자애가 남자의 이름 부르면서 뭐라 그래요? Kevin, can you do me a favor? 그랬더니 Okay, what is it? 여기까지 똑같다, 그치? 됐습니까? 그랬더니 여자애가 뭐래요? Can you help me? 오, can you help me? 그렇지. With my science project this afternoon. 됐습니까? Can you help me with my science project this afternoon?
오케이. 그랬더니 아이고 이번에 좀 달라지네. 그랬습니까? 별로 안 친한가 보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케빈의 대답은 Sorry but I can't. 난 방문을 한다는 느낌. 방문을 해야만 한다 아니야? I should visit 하려니까 칼이 좀 안 맞지 않아? I have to visit my grandma with my mom. I have to visit my grandma with my mom. Okay. 이렇게 하면 어디에 형광펜 칠해질지 뭐 뻔하게 보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바꿨을 수 있는 거, 바꿨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수거, 그 다음에 내용 파악할 때 this afternoon 이런 거 중요하겠죠. 오케이, 여기에 when에 대한 대답을 덧붙일 수 있죠. 끝에다가. 그렇죠? Sorry but I can't. I have to visit my grandma with my mom. 그 다음 when에 대한 대답 뭘 넣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have to visit 할 때 뭐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냐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문법적으로 여기에 not 들어갔을 때 얘기라든지 그 다음에 또 have to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한 단어도 있지만 두 단어도 있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an you do me a favor 바꿔 쓸 수 있는 건? 마침표. 또. Yes. Can I ask you? 어, 그거 형식 전환해줘. 어차피 너한테 시키려고 그랬어. 'Can I ask you a favor? 지금 몇 학년째 문법을 묻고 있는 거죠? Okay. Can I ask a favor of you? 이런 것도 가능하죠. 됐습니까? Okay. I need your help. 그 다음에 도움의 손길을 좀 줄 수 있겠니? 이거 해볼까요? 'Can you give me a han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Can you help me?' 또 가능하지만 'Can you help me something?' 해도 되겠죠. 그쵸? Can you help me something 해도 되겠죠? 자리에 들어갈 말은? wish죠. Can you help me with something? help에 with be라며. 됐습니까? Can you help me with something?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Can I ask you a favor? Okay.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더라? 오케이. Okay. 또! 두 단어 된 거. 또 두 단어 된 거. Why not? 맞습니까? Hey. 아 참. 여기에 걸이 뭐라고 얘기했을 수 있겠네. 이 대화 위에 대화 끝나고 나서. 됐습니까? 여기에 걸이 뭐라고 얘기했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Can you help me with my science project에서는 help A with B니까 빈칸 문제 자주 나옵니다. 됐습니까?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넌 날 도와줄 수 있겠니 했는데 나는 난데 어떤 나? 나의 과학, 과제물, 뭐 프로젝트 이거 단어할 때 얘를 project라고 읽으면 과제라는 뜻이라 했고 project라고 읽으면 발사하다라고 그랬어. 됐습니까? 발음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거. 여기서는 project라고 읽고 과제죠. 과학 과제를 가지고 있는 나를 좀 help me with be. 언제? 오늘 오후에. 오늘 오후에 나의 과학 과제를 가지고 있는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Can you help me with my science project this afternoon? Sorry but I can't. 뭐 하기? 거절하기. 여기엔 I'm이 생략됐고요. Sorry 대신에 I'm A로 시작하나 뭘 쓸 수도 있었어. I'm afraid that I can't도 갔다 했죠. I'm afraid I can't.
Sorry, but I can't. I'm afraid I can't. 거절하는 표현 두 가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my mom 뒤에 when에 대한 대답 넣어볼까요? I have to visit my grandma with my mom. 그렇죠. This afternoon.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엄마랑 같이 오늘 오후에 할머니 댁을 방문해야만 한다. I have to visit my grandma with my mom this afternoon. 그래서 이미 남자아이인 케빈은 오늘 오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여자아이의 뭐 해달라는 부탁을? 과학 숙제하는 거 도와달라는 부탁을 뭐 한다? 거절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have to visit 뜻은 나는 방문해야만 한다고요? 이거 한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must였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뭐 할 필요가 있다 해도 똑같은 말이니까 I need to visit, I have to visit, I must visit이 같은 말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must not visit은 무슨 뜻이야? 그렇죠. 그래서 해석이 뭐야? 방문해서는 안 된다 하기로 했고요. Don't, 여기다 not 집어넣으면 don't have to visit, don't need to visit은 무슨 뜻이야? 그러면 발 필요 없다. 한 개 남았네. I don't have to visit. I don't need to visit. 그 다음 뭐? 그렇죠. I need not visit 있었죠. need not이라는 조동사가 있다 그랬어. 그래서 need not do라고. need not do라고 그랬어. need not 동사 원형. 뭐뭐 할 필요 없다. I need not visit 하면 방문할 필요 없다는 표현이겠죠. 근데 지금 방문해야만 한다니까 I have to visit, I must visit, I need to visit 하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거의 비슷한 표현인데 아까는 상대방이 하는 부탁을 들어줬죠. 그러면 여자애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죠. Thank you. 한 다음에 우리는 뭘 붙이는 것도 했죠. Thank you for. 자, 우리말로 뭘 붙일 수 있냐?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 때문에를 붙일 수 있겠죠? 나에게 호의를 베풀다. 나에게 호의를 베풀다. Do me a favor. 그럼 여기다 do me a favor를 집어넣으면 thank you for doing me a favor.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한글로 쓰라 그러면 집에 와서 식물에게 물 주는 것이죠. Thank you for coming to my house and watering the plants죠. Thank you for coming to our house and watering the plants. 그래서 감사 표현이겠죠. 그랬더니 남자애가 Don't mention it. 어려운 것부터 했네요. 그래서 또 My pleasure, that's nothing, not at all, no problem, you're welcome, 시리즈도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좀 하고 있으면 안 될까, 머릿속에서?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좀 했고요.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애는 여자애고요. 부탁을 들어주는 애는 남자애인데 이름이 케빈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자애가 부탁하는 내용은 뭘 좀 도와달라? 과학 숙제하는 거 언제 도와달라? 오늘 오후에. 그랬는데 케빈은 부탁을 못 들어주죠. 그 이유는 이미 벌써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인데 해야만 하는 일은 뭐다? 할머니 집 누구랑 같이? 엄마랑 같이 할머니 집을 방문해야만 한다.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먼저 얘기하는 건 부탁을 하는 여자애죠. 그래서 케빈, Can you do me a favor? Can I ask you a favor? Can I ask a favor of you? 그랬더니 오케이. 부탁이 뭔데? What is it? What is the favor? 했더니 너는 도와줄 수 있겠니? 뭐를 가지고 있는 나를? 때를 가지고 있는 나를. 언제?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너나 도와줄 수 있겠니? Can you help me with
My science project this afternoon. Help A with B.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도원아 뭐래요? Sorry 다음엔 but이 있어야 될걸 아마? 내가 가르쳐주고 하게 하는 거는 또 틀린 거지, 그치? Sorry but I can't. 그 다음? 보고 나도 하겠다. 나 바본데. 마이 맘이야? 마이 맘 윈 마이 맘이야? 윈 마이 맘 웬? 오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2니까 이제 고마워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천만에 뭐 전혀 고마워할 일 아니야. 그런 말 안 해도 돼. 내가 기쁜 일이지. 할 차례입니다. 됐습니까? 자, 글의 종류는 뭐나? 글의 종류는? 글의 종류가 뭔지, 이 글의 종류가 무엇인지 여러분들한테 물으면 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글의 종류가 우리말로 뭐예요? 글의 종류가 요청이라는 글의 종류도 있나요? 처음 보는데요. 그렇죠. 영어로 그럼 뭐예요? letter죠. 누가 쓰는 건지, 누구에게 쓰는 건지. 편지라면 dear 누구누구, 그 다음에 sincerely yours 누구누구 이런 것들. 편지글의 시작은 보통 dear 누구누구 이러죠. dear 누구누구 할 때 누구누구는 글 편지 쓴 사람이야 받는 사람이야? 받는 사람이죠. 됐습니까? sincerely yours 다음에는 편지 쓴 사람이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dear 누구누구 한 다음 내용부터 나옵니다.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오케이, 손톱 그만 다듬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작해볼까요? 시작은 Hi mom, hi dad. As you know, today is my 15th birthday. I haven't had a chance to thank you for being my parents. 여기까지 어디에 형범인 칠할지 쫙 보이죠? 그쵸? Hi mom, hi dad. As you know, today is my 15th birthday. I haven't had a chance to thank you for being my parents. 시험 문제 내니까 막 수두룩 빽빽하죠? 그치? 맞습니까? 몇 군데 보여? 도나?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I haven't had a chance to thank you for being my parent. 최소한 세 군데 이상 보이죠? 네 군데 정도 보이잖아, 그치? 일단 어디가 보이는데? 뭐 그런 것도. 맞습니까? I haven't had a chance to thank you for being my parent. 오케이, 계속해서 그 다음 부분 읽어볼까요? You've truly been my friends and my teachers. 오케이, 여기서 이제 부모님인데 부모님이자 못 같기도 하고 못 같기도 같다라는 거 보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이유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Thank you for 뭐 찍어 찍어 그렇죠. 막 찍으면 되잖아. 이유는 필요 없지 그냥. 응. Thank you for support me. And always trying to understand me. 그랬더니 Thank you for support me and always trying to understand me. I'm really proud of I'm really proud to be your daughters. 어? 수고는 proud of였는데 왜 이렇지? I'm really proud to be your daughters. 그래서 어디가 틀렸게? 어디가 틀렸게? 큰일 날 사람들이네, 이 사람들. 그래.
나를 지지해 주다 때문에 고마운 모양이죠? 어? 나를 지지해 주다 때문에 고마워요? 어? 와주다 때문에요? 초대해 주다 때문에 고맙고. 그림 제일 씁니까? 누누이 얘기했어,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얘 몇 가지 뜻이 있는지 얘기했었죠, 그쵸? 몇 가지 뜻이 있지? 네가 생각해 주는 거야? 감사하게, 내가 감사하게? 응? 학교에서도 그러냐? 아, 그래? 더 열받네. 그치? 학교에서는 막 대답도 잘하고 막 선생님이 얘기하면 바로바로 막 생각도 하고 있고 이런가 봐. 그치? 그래? 알겠어요. As you know. Today is my 15th birthday. 그 다음에 뭐 요 녀석 하겠죠? 그쵸? 요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O로 시작하는 거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왜 thank라는 동사가 왜 to thank가 돼야 되는지 얘기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도대체 여기 being은 도대체 뭐냐? I haven't had a chance to thank you for being my parents.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입니다. You've truly been. You've been이 보이죠? Truly. Truly는 파생어가 뭐가 있는지. 뭐 명사형. 얘가 뭐, 얘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명사인지. 명사형, 형용사형, 부사형. 각각 어떻게 되는지. 오케이.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도 이 문장은 중요하다 했어요. You've been truly been my parents. 이 문장은 내용적으로도 중요하다. Thank you for supporting me and always trying to understand me. Supporting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trying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to thank가 된 이유가 있듯이 여기도 to understand가 돼야 되는 이유. So understanding도 아니고 understood도 아니고 to understand가 돼야 되는 이유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왜 of가 오면 왜 안 되는지 좀 얘기할까요? 여기에 of가 분명히 자랑스러워하다 내가 달달달달달달달 로봇처럼 외운 건 be proud of인데 도대체 여기는 왜 I'm really proud to be your daughter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 proud of는 어떤 표현할 때 쓰는 건지 그렇다면 be proud of는 어떤 표현할 때 쓰는 건지 그리고 자동적으로 여기 to be your daughter가 있죠 to be your daughter 그쵸? 이거 명형부 해주시면 되겠죠 도훈아 그래서 여기 chance랑 같은 말은 뭐가 있죠? chance랑 같은 말은 뭐가 있죠? chance랑 같은 말 뭐가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to thank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얘 명형부함 뭐예요? 형용사 적용법이죠. 그래서 I haven't had a chance까지 해석은 나는 아 그러면 haven't had에 대한 얘기 해주세요. 현재 완료면 그거 따져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따져봤더니 결과는 따져봤더니 결과는 결론은 그래서 얘는 뭐다 계속이죠 I haven't had a chance 완료 경험 교섭 결과 중에서 계속적으로 기회를 갖지 못했단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결과 적용법이라면 so 라고 얘기할 그래서 그 결과 현재 어떻게 됐다는 얘기를 덧붙여야 되는데 그럴 만한 건 별로 안 보입니다. 난 계속 기회가 없었다. 됐습니까? I haven't had a chance. 그래서 chance랑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이거죠. 뭐? opportunity. I haven't had a opportunity를 썼을 때는 어는
아니고 on을 써야 되겠죠. I haven't had an opportunity. Thank you. 나는 기회를, 기회는 기회인데 어떤 기회? 여기에 you는 두 사람이죠. 엄마 아빠죠. 엄마 아빠 당신들께 고마워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in order to, so as to 할 수 있죠. 그쵸? In order to, thank you. 됐습니까? 몰랐다면 써두세요. 여기에 in order to, so as to 할 수 있다는 걸. 쓰고 있는 사람은 손을 찰싹 때리면 되겠죠. 이게 무슨 in order to, so as to야? 어? 그치, 동훈아?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일이 나는지 좀 얘기 좀 해줘봐. 왜 아닌데? 선생님이 아니라니까 아닌 거야? 아니면 내가 너한테 in order to, so as to를 할 수 있는 to 부정사하고 하지 못하는 to 부정사하고 가르쳐 준 적이 있어? 응? 어? 여기가 뭐 에버랜드 사파리입니까? 어? 여기가 에버랜드 사파리고 내가 뭐 우리 안에 있는 원숭이야? 어? 관광 왔어? 어? 중국인 관광객이야? 어? 단체 관광객이야? 어? 왜 그러면 여기에 구경 왔냐? 어? 응? 형용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의도를 나타낸 to 부정사가 아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기회? 너에게 감사할 기회. chance라는 명사를 꾸며준 형용사적 용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자 일단 요 부분만 한번 해볼까요? Thank you for being my parents만 해석하면 너한테 감사한다 나의 부모님이 되어주는 것 때문에 저의 부모님이 되어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단데 다짜 떼버리고 감사하기 위한이 됐죠. 저의 부모님이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해줄 기회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갖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죠. I haven't had a chance to thank you for being my parents. 그래서 여기는 요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be가 아니고 being이 와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이거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고요. 됐습니까? Thank you for be도 안 되고요. Thank you for being 뭐 to be도 안 되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동명사 나의 부모님이 되어주시는 것 이란 표현으로 being my parents 썼습니다. 특히 서수영 여러분들 뭐 수행평가 서수영 시험 아 참 이번에 뭐 서수영도 같이 치는 학교도 있긴 하죠. 이 형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 그래서 중요한 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계속적으로 기회를 갖지 못했다. I haven't had a chance. Chance는 chance인데 to thank you. 여러분들께 감사할 기회. 뭐 때문에 감사할 기회? 왜? For being my parents. 나의 부모님이 돼주신 것 때문에 감사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자, 그 다음에 You've been truly my friends and teachers 에서 여기도 또 have pp 보이죠? 계속 뭐야 현재 완료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무슨 적용법이다? 계속적이죠. 근데 truly를 집어넣어서 너는 여러분들은 어찌 나의 친구이자 선생님이었다? 진정으로 나의 친구이자 선생님이었다. 엄마 아빠는 진정으로 truly 그래서 truly는 품사가 부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의 형용사형은 진실이 된 이란 뜻의 true고요. 명사는 진실이란 뜻의 truth겠죠. 됐습니까? 얘는 정상적으로 형용사에 ly 붙여서 부사 만드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truly 뭐 really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real이나 true 같은 형용사는 올 자리가 못 된다라는 거. 진정으로 나의 친구이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그리고 내용적으로 중요하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부모님 역할도 했지만 친구 같이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뭔가 여러 가지 교훈을 배울 만한 선생님 같은 역할도 부모님께서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thank you for가 일단 나오고 있는데 몇 가지 때문에 고마워합니까?
두 가지 때문에 고마워하고 있죠. 그래서 뭐하는 것과 뭐하는 것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고맙답니까? 저를 지지해 주시는 것 때문에 고맙고 또 항상 시험삼아 해주신 것 때문에 고마운 거야? 애써주신 것 때문에 고마운 거야? 여기에 이렇게 생긴 거 있으니까 얘는 1번, 2번 중에서 1번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를 애써주신 겁니까? 나를 이해해 주려고 애써주신 것 때문에 저를 지지해 주시고 항상 저를 understand 해 주시려고 try 해 주셔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thank you for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여기에 trying이면 뻔한 거죠. 여기도 당연히 supporting thank you for it and it인 거죠. 그래서 합치면 thank you for them이 되는 거죠. 그것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 할 때 저를 지지해 주시다 때문에 고마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support의 형태, try의 형태 둘 다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동명사가 돼야 됩니다. 여기 분명히 to 부정사 돼야 됩니다. 여기 됐습니까? 여기 분명히 동명사 돼야 됩니다. 여기 분명히 동명사 돼야 됩니다. 여기 동명사 돼야 됩니다. 동명사 돼야 되는 건 동명사 돼야 되는 이유가 있고요. 투부정사 돼야 되는 건 투부정사 돼야 되는 이유를 다 말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 문법이 고등학교 올라갈 준비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왜 to understand냐? 지금 항상 저를 이해하려고 땀을 뻘뻘 흘리며 노력해 주셔서 고맙다 해야 되니까 여기에는 understanding 같은 형태가 안 된다 했으면 try의 두 가지 때 노력하다와 시험 삼아 해보다 중에서 노력하다라는 뜻이 되려면 여기에 동명사 목적어가 와, 아니 동명사가 아니라 투부정사 목적어 와야 된다 했죠. 자 여기에 쪽 이제 여러분들 슬슬 어려운 문장들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멍 잡고 있다가는 개똥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haven't had a chance to thank you for being my parents. You've truly been my friends and teachers. Thank you for supporting me and always trying. To understand me. 됐습니까? 나를 지지해 주는 것 때문에 그리고 항상 노력해 주는 것 때문에 나를 이해하려고 그 다음에 I am proud of be your daughter가 안 되는 이유는 be proud of는 어떤 표현할 때 쓰는 거다? I am proud of you 이런 표현할 때 쓰는 거고요. I am proud of you는 무슨 뜻이야? 난 너를 자랑스러워한다 이 뜻이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to be your daughter는 왜 to be your daughter가 돼야 되냐? I'm really proud to be your daughter. 오케이. 얘 왜 이렇게 생겨야 되는지 얘기 좀 해줘봐. I'm really proud to be your daughter. 여기는 being이었는데 여기는 왜 to be지? 왜 그래야 되죠? 이거 물어보면 여러분들을 모르겠어. 내가 이거 물어보면 내가 설명하는 맨날 설명하는 순서가 있죠. 어? 제일 먼저 뭘 따집니까? 이거 따지죠. 됐습니까? 이 중에 뭔데? 당연히 이거죠. 됐습니까? 왜 부산데? 끄덕했으니까 왜 부산지 얘기 좀 해줘봐. 이 문장이 전달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정말로 자랑스럽다. 여러분들의 딸이 되어서.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이거 부사적 요법이 첫 번째 이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y are you really proud of, proud니까? 왜 그렇게 자랑스러운데? 왜 to be your daughter라서? 그럼 부사적 요법이면 다시 1, 2, 3, 4 부사적 요법의 1, 2, 3, 4 중에서 뭐예요? 그렇죠. 감정의 원인이죠. 내가 정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어? 자랑스러운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그 감정의 원인이 왜 그렇다? Why are you really proud to be your daughter? 여러분들의 딸이라서, 딸이 되어서. 됐습니까? 그래서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얘는 무슨 용법이다? 감정의 원인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in order to be your daughter, so as to be your daughter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몰랐다면 써두세요. 됐습니까? 그걸 쓰고 있는 사람 손 때리세요.
어? 이게 의도야? 어? 옥장판 몇 개나 집에다 쌓아놓을 거야? 어? 촉구 있더만. 어? 아, 그래, 쓰려고 했잖아, 그래. 어? 저 새끼 저것도 사기치고 있네, 이런 생각 안 들었는 모양이나봐요. 어? 뭐, 여러분들의 딸이 되기 위하여 나는 정말 자랑스러운 겁니까? 어? 자, 뭐, 딸이 되려면 일단 자랑스러워 하는 것부터 해야 되나봐요? 의도가 아니죠. 감정의 원인인데 무슨 in order to so as to입니까? 이거 뭐, 언제까지 얘기해야 돼? 투부정사 얘기를. 여러분들 중학교 때 문법 안 끝낼 거야? 응?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이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따로 와. 좀 이따 교무실로 따라와. 수업시간에 누가 그걸 설명하고 자빠졌나? 고등학생이. Why are you really proud? 왜 그렇게 자랑스럽니? To be your daughter 해서 여러분들의 딸이라서. 자, 자세히 살펴보게 했고요. 각각, 아 참, 이거 안 했네, as. 이런 거 본 적 있는 사람.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난 as. 오. 여기 생략된 말은 이걸 했고요. 그 다음에는 as I'm cold, I will turn the aircon off. As I'm cold, I will turn the air conditioner off. 또 있고요. 그 다음에 as I was 10. I met her 할까? 오케이. 그러면서 as I'm called I will turn it off 할 때 a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더라. 똑같은 얘기 한 20번 해야 되나 보다. Because I'm called I will turn the air conditioner off. As since I am called I will turn it off. 그래서 as가 무슨 뜻이 있다?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Why will you turn the air conditioner off? 왜 에어컨 끌 건데? 아 추워서 Because I'm called, as I'm called, since I'm called 그래서 예를 보고 reason reason이 영어로 뭐예요? reason 이유죠 이유 이걸 reason의 as라고 한다 했어 그 다음에 as I was 10 I met her는 as를 뭐로 바꿔 쓸 수 있지? When 내가 10살이었을 때 난 그녀를 만났어요. When I was 10, as I was 10. 그래서 얘를 보고 뭐의 as라고 한다? Time의 as라고 한다 했어. When I was 10, 내가 10살이었을 때 as I was 10. 그 다음에 여기에 I'm as tall as you 할 때 이 as는 뭐뭐처럼 뭐뭐만큼 이란 뜻에 이게 어떤 질문에 as you are는 how are you tall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예를 보고 manner 방법의 as라고 합니다. 얘는 manner의 as다. How are you tall? 너 얼마나 키가 커? I am as tall as you. 너만큼 너처럼 그래서 뭐뭐와 같이 이란 뜻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 as는 지금 설명한 것 중에서 1번 네가 안다 you know 네가 아는 바와 같이 as you know 그래서 우리말스럽게 하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래서 얘가 매너의 as다 방법의 as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as you know 그래서 as you know는 진짜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무슨 날 쓴 뭐다? 무슨 날 쓴 뭐다? 무슨 날 쓴 뭐다? 이거는
지 생일날 쓴 엄마 아빠한테 쓴 grateful letter죠. 감사편지죠. 됐습니까? thank you letter죠. thank you letter. 됐습니까? 알다시피 얘는 몇 살이다? 오늘로 15살이 세상에 나온 지 딱 15년 됐다. 됐습니까? 그러면 학년으로는 몇 학년쯤 됐어? 안 꿇었으면 중2쯤 됐겠죠. 됐습니까? 오늘은 제 15번 생일이에요. 이렇게 편지 쓰는 이유는 감사드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죠. 왜 때문에 감사드릴 기회? 왜 때문에 감사드릴 기회가 없었어? 뭐 때문에 감사드릴 기회가 없었어? 저의 부모님이 되어주신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릴 기회가 없어. I haven't had a chance to thank you. Why? For being my parents.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감사하는 이유. 여러분들 이 편지를 받는 엄마 아빠는 나에게 무엇이자 무엇의 역할을 해주셨다. 패런츠이자 프렌즈이자 티처 같은 역할을 해주셨다. 됐습니까? 오케이. 고민거리 있으면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마음 편하게 얘기도 할 수 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니까 당연히 또 나를 돌봐주시기도 하셨다. 그래서 돌봐주는 걸 지금 뭐라고 하고 있다? supporting으로 표현하고 있죠. 됐습니까? Thank you for supporting me. 저를 항상 지지해 주셔서 고맙고, 항상이란 말은 없지만 항상 지지해 주셔서 고맙고, 항상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엇을? 나를 이해해 주는 것을. 투부정사의 명사형용법으로서 try의 뜻이 노력하다라는 뜻이 되려니까 ing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난 진짜 자랑스럽죠. 왜 때문에? 딸이어서. 여러분들의 딸이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만나 봅시다. 일단 인사부터 하죠. 안녕 엄마, 안녕 아빠. Hi mom, hi dad.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통째로 뭐라고요? As you know, today is my 15th birthday. 됐습니까? 15번째 생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편지를 쓰는 이유죠. 그렇죠. 계속적으로 뭘 못 가져서? 기회를 못, 기회는 기회인데 뭐 할 기회? 여러분들께 감사할 기회. 왜 때문에 감사할 기회? 저의 부모님이 되어주시는 것 때문에. 됐습니까? 준비됐죠?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기회를 못 가졌어요. I chance. chance인데 어떤 chance? To thank you. Why? Parents. 됐습니까? I haven't had a chance to thank you. 여기는 to do. 형용사용법.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왜 때문에? for being. 이거 조심하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에는 진정으로 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문장의 시제는 무슨 시제였더라? 다음 문장. 진정으로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나의 모이자 모였다 그래요. 나의 친구이자 선생님이었다 얘기하는 문장이죠. 준비됐습니까? 그래서 You've truly been my friends and teachers and my teachers. 됐습니까? 여기 you는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죠. 그러니까 여기 복수형, 여기도 복수형. 됐습니까? 계속적 용법. You've truly been. 헤이, 도나, 집에서 언제쯤 네가 알아서 좀 클래스 카드도 미리미리 좀 해올래? 너도 마찬가지? 너는 왜 하다 말았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뭐 얘기할 차례냐? 혼내느라고 까먹었어. 친구였다. 그 다음 문장은? 고마워하는 이유 두 가지 얘기할 차례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이거의 주요 아닌가? 맞나요? 고마운 이유가 뭐 하는 것과 그리고 뭐 하는 것 때문에 고맙죠? 나를 지지해 준 것과 항상 무엇을 뭐 하는 것, 나를 이해하는 것을 노력해 준 것 때문에 고맙다. 이 문장 할 차례 맞나 모르겠다. 맞네요. 됐습니까? 일단 고맙대요. Thank you. 왜? For supporting me and always trying understand whom
됐습니까? And always trying to understand 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은 자신의 현재 편지를 쓸 때 감정 상태를 얘기하죠. 어떤 감정이 든답니까? 자랑스럽대죠. 왜 때문에? 딸이어서. 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Why? To be your daughter. 여기 daughters 쓰면 신기하겠다. 됐습니까? Okay. I'm really proud to be your daughter.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파트. 계속해서 감사하는 표현이 어딘가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이번에는 대화네요.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걸과 보이의 대화입니다. 일단 걸이 뭐래요?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Eric? 뭐 묻기죠? 그랬더니 에릭의 답은? Nothing special. 한 다음에 뭐래요? Just stay home and watch TV. 어우 정말 거창한 계획이죠? 오케이. 그랬더니 거울의 대답이 Great! I'm having a birthday party this weekend. Can you come? 그랬더니 Sure! Thank you for inviting me겠지 뭐겠냐 뭐 뻔한 거 아닙니까?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Eric? Nothing special. I just stay home and watch TV. Great. I'm having a birthday party this weekend. Can you come? Sure. Thank you for inviting me. Okay.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다음에 this weeken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데 어느 지점에 찍히는데 얘는 왜 이렇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nothing special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will just stay home and watch TV. 뭐 and하고 watch 사이에 뭐가 생략됐는데 뭐 너무 쉽죠? Great 대신 쓸 수 있는 게 있겠죠? Great로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A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T로 시작하는 거 됐습니까? 그리고 T로 시작하는 반대말도 있죠. 됐습니까? 그렇잖아. 막 떠오르고 있지. 맞죠? 맞죠? I'm having a birthday party. 자, have a party가 무슨 뜻이었더라? 라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have a party가 그런 뜻이니까 have 대신 쓸 수 있는 동사 h로 시작하는 뭔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have a party, a party 똑같은 뜻이라 했었죠. 그 녀석도 h로 시작하는 동사죠. Can you come? 오케이. 뭐 하는 캔이냐? 요청이냐? 능력이냐? 뭐 추측이냐? 허락이냐? 그런 얘기. Sure, thank you for inviting me. 나를 초대해줘서 고마워. 뭐 여기에 얘가 와야 되는 이유하고 얘 이렇게 생겨야 되는 이유는 당연히 아시겠죠. 그나저나 이제 슬슬 까먹을 때 됐으니까 thank you 부분만 바꿔 쓸 수 있는 거. For inviting me 없다 치고 thank you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 있었죠. 맞죠? 충분히 감사할 수가 없어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감사하다라는 동사도 있었고요. 감사하는 이라는 형용사도 있었고요. 맞지 맞지 그치 그치 그랬습니까? 그래서 this weekend의 뜻은 뭔데? 이번 주말에 근데 찍어보니까 이 지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얘 생긴 건 무슨 시제지만 현재 진행형이지만 이 지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모든 미래 묻기 계획된 미래 묻기죠. 그러니까 What are you doing?만 해석하라 그러면 현재 너는 뭐하고 있는 중이니이지만 이번 주말에 라는 미래 시점을 갖다 붙였기 때문에 이건 뭐 묻기다? 그냥 단순한 막연한 걸 물어보고 있다? 계획을 물어보고 있다? 계획 묻고 있다. 진행형으로 미래 시제를 표현할 때는 계획된 미래에 대한 표현인데 의문문이니까 계획된 미래 묻기고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What will you do는 어울리지 않는다 했어. 그건 망연한 거고요.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planning to do?를 간단하게 What are you doing?으로 할 수도 있다. What are you doing? 뭐 할 계획이니? This weekend.
뭐 이건 여러분들 계획 묻기에서 전에 뭐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is weekend 이런 것도 만나본 적 있습니다. 너는 갖고 있냐? Do you have 어떤 특별한 계획을 any special plans 언제를 위한 for this weekend 이런 표현도 바꿔 쓸 수 있는 거 만나본 적이 있었고요. 까먹을 때 됐으니까 또 한번 말씀드렸어요.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Okay, nothing special.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건 뭐? 어순주의지 뭐겠어요. 됐습니까? 어떻게 돼 있으면 틀렸다는 거 알아야 된다? Special nothing은 절대로 될 리가 없다. 여기다가 해야 할 특별한 일이 전혀 없다. 해야 할 이라는 의미를 좀 넣어주세요. Nothing special to do겠죠. 됐습니까? Nothing special to do. 할 만한 특별한 일 없어. 그리고 nothing special to do 앞에 생략된 말은 I have nothing special to do겠죠. I have nothing special to do. 너는 뽀개면 뭐가 나온다? 나 되니까 I don't have anything special to do 하고도 같은 얘기겠죠. I don't have anything special to do. I have nothing special to do.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이 nothing을 꾸미려고 왔는데 special은 일반 얘가 nothing 같은 그러한 특이한 명사가 아니라면 special thing to do 이렇게 됐겠죠. 근데 얘는 이렇게 형용사가 짧던 길던 무조건 다 뒤로 보내기 때문에 어순주의해라. nothing special to do. I will just stay home and I will watch TV. 여기에 뭐를 사용하지 않은 미래 표현이다. be going to do를 사용하지 않은 미래 표현이죠. be going to 대신에 뭘 사용한 미래 표현이야? will을 사용했죠. 그러니까 계획된 느낌이야? 막연한 느낌이야? 막연한 느낌이죠. 계획해놓고 집에 머물면서 TV 보는 사람은 잘 없겠죠. 뭐 특별한 계획이 없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할 계획이다가 아니고요. 이렇게 할까 해. I just stay home and I watch TV. Great, awesome, amazing, fantastic, wonderful은 아실 거고요. 그쵸? 그러면 같은 말 중에 T로 시작하는 건 뭐가 있었다? terrific이 있었고 반대말 T로 시작하는 건 terrible. 알죠? terrific. 끝내주는군. 멋지군. terrible. 끔찍하군.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진행형으로 미래를 표현하고 있다는 건 I'm going to have a birthday party. 해야 되는 게 엄밀하게 따지면 맞지만 이와 같이 진행형 시제로 planned future. 계획된 미래는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파티 열다 have a party도 있었고 뭐도 있었습니까? 그래서 hold a party도 있었죠. hold의 다양한 의미 잡다 붙들다 멈추다도 있지만 뒤에 이와 같은 어떤 행사가 나오면 행사를 열다 I'm holding a birthday party I'm having a birthday party hold a party have a party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파티를 열 계획이야. Can you come은 요청이니까 4종 세트겠죠. Can you come, will you come, could you come, would you come. 능력 묻는 거 아니고요. 요청이다. Can you come, could you come, will you come, would you come. Can you come. come 뒤에는 where가 와야 될 것 같은데요. Can you come to... The birthday party. Can you come to my birthday party? 했죠. 그래서 여자애가 무엇을 요청하는지 생략된 말 넣으면 확실해지죠. Can you come to my birthday party? Sure. Of course. Why not? Okay. No problem.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nk you for inviting me. 나를 초대해 주는 것 때문에 너에게 감사한다. 감사한다 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거 Thank you 말고 뭐도 있었다. I'm grateful. I appreciate for your invitation. 됐습니까? I appreciate. 뭐, it 같은 목적어 넣어도 되고요. I'm grateful. I appreciate it. 난 그거 감사해.
그 다음에 아우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아우 무서워. 뭐 나는 모르겠다. I don't know. 무슨 말을 해야 될지. What? 뭐 하기 위하여. I don't know what to say to thank you. 나는 감사할 수가 없다. What? I can't thank you enough. 나는 충분히 감사할 수가 없다.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랬더니 거리 전혀 고마울 일이 아니다. 전혀 아니다. Not at all. 그런 말 안 해도 된다. Don't mention it. 전혀 뭐 아무 문제거리도 안 된다. No problem. You're welcome.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이 있었다. 자, 그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여자애가 남자 에릭에게 언제 무엇을 물어보고 있다? 이번 주말 계획을 물어봅니다. 근데 진행형으로 뭐 하는 중이야? 처럼 생긴 건데 뒤에 this weekend가 붙기 때문에 무엇을 할 계획이니?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Eric? 에릭은 특별한 계획이 없고 그저 뭐 할까 말까 생각 중이다. 집에서 TV나 볼까, 넷플릭스나 볼까, 유튜브나 보면서 침대에 누워서 낄낄낄낄 거릴까 생각 중입니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지금 계획이 없는 게 참 고소하다 이 말이죠. 아이고 아무 계획도 없대 꼬시다가 아니고요. 마침 네가 계획이 없다라는 거 확인해서 잘 됐구나 이러고 있습니다. 왜 계획이 없다는 걸 듣고 잘 됐냐고 하면 계획이 없으니까 내가 제안하는 이 제안을 뭐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I'm having a birthday party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생일 잔치를 할 계획이 다 끝났는데 너는 와줄 수 있겠니? 라고 요청하고 있고요. 오, 당연하지. Sure. 초대해줘서 고맙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누구의 무엇인데 언제 누구의 무엇인데 여기 언제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냐? 언제 누구의 무엇인데 이번 주말 누구의 에릭의 생일이죠. 네, 여자의 생일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자아이가 에릭을 초대하고 있죠. 에릭은 올 수가 있어서 그래서 초대해서 고맙다고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에는 진행형으로 미래 표현했고요. 여기에는 계획된 게 아니기 때문에 will을 써서 미래 표현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만나 보세요. 그래서 먼저 얘기하는 건 거리야 보이야. 거리 에릭의 주말 계획을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뭐 할 계획이니? What are you doing? When? This weekend, Eric. 됐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은 어순주의죠. 어순주의 대답한 다음에 막연한 미래니까 미래 표현 두 가지 중에 그걸 사용하죠. 나는 그냥 집에 머물면서 TV나 볼까 한다. 준비됐습니까? 그래서 어순주의 Nothing special. 네. I'll just stay home and watch TV. 됐습니까? 이랬더니 아 그거 참 계획이 없다니 참 마침 잘 됐구나. 나는 열 계획이죠. 근데 모든 계획이 끝나서 그 시제로 표현합니다. 뭐를 열 계획입니까? 그냥 파티입니까? 언제? 이번 주말에. 준비됐죠? 계획된 미래 표현? Great. I'm having a birthday party this weekend. 요청. Can you come? 지난 사이에 요청. 그랬더니 S로 답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초대해서 고맙다라는 이과의 주요 표현. 그래서 당연하지. Sure. Inviting me. 됐습니까? 초대해 준 것 때문에 너에게 감사한다.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그러면 커뮤니케이트가 나왔으니까 뭐랑 뭐가 같이 나오겠어?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감사 부탁 아니 뭐야 감사하는 표현은 부탁 요청이라는 거하고 자 붙여놓으면 같이 하기 좋게 뭐 부탁했는데 내 부탁을 들어줬어 그러면 상대방에게 매우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형광펜치 아니 뭐야 빈칸 채우고 끊어있게 하면서 여러분들은 아 틀림없이 여기 아우 얘기 또 한다 야 이제쯤이면은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좀 되면 아우 이게 좀 아, 또 여기, 또 형은, 아우, 진짜 지겨 죽겠네, 진짜. 이런 생각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제이든과 유리가, 여러분들은 뭐, 항상 새로운 것 같아, 가실 때마다. 그래서 제이든과 유리에 대합니다. 먼저 제이든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래요? 'Can you do me a favor, 유리?' 이러겠죠, 뭐. 'Can you do me a favor, 유리?' 그래서 전형적으로 가네요. 그래서 유리의 대답이 Sure, what is it, Jade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제이든의 대답이 Together for a baseball cap for a goal. 뭐 얘는 끊어있기가 이렇게 되겠죠. Can you go shopping together for a baseball cap for a goal? 됐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에 형광펜 칠해질 거고 저기 칠해지고 여기랑 여기 됐습니까? 네 군데 내용도 보이죠? 그랬더니 Yes, of course. Who is it for? 물론이지. 그래, 물론이지. Who is it for? 오케이. 그래서 여기랑 저기랑 칠해질 것 같죠? 그쵸? 어, 그거 어딘데? 칠할 것만 얘기해줘. 야, 진짜 그 진짜 빛이 이렇게 이동하는데 빛도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우리 지구에서 보면 빛이 뭐 거의 동시에 여기서 번쩍하면 저기도 동시에 번쩍하는 것 같은데 정신이 안드로메다 가 있으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구나. 여기 한다 여기.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네가 여기 앉아서 하자 수업을. 어? 네가 하자. 아니 이건 뭐 무슨 뭐 와 뭐 고장난 수레도 아니고 그냥 바퀴가 없는 그냥 뭐를 지지 끌고 가는 기분이야. 좀 심한 거 아니야? 어? 여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캔에다가 뭔 소리를 하냐? 어? 그랬더니 제이든의 대답이 It's for my little sister Kate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건 나의 여동생 케이트를 위한 거야. 오케이. 그랬더니 유리의 대답이 Oh, are you getting her a birthday gift? 됐습니까? 오케이. 뭐 당연히 1, 2, 3, 4, 5 할 거 하잖아 이거는. 그렇죠? 1, 2, 3, 4, 5 하고 나서 뭐 얘기하겠지. 그치? 맞죠? 어, 1, 2, 3, 4, 5 했더니 뭔데? 손가락으로 나한테만 보여줘.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제이든의 대답이 No. Her birthday isn't In October? Until October죠. No, her birthday isn't until October. 됐습니까? 자, 이 표현은 어떤 그림으로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그림으로 하는데 여기에 뭐 여기 동그라미 몇 개 그릴 것 같아? 동그라미를 12개 그리고 나서 이 문장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렇죠? 동그라미 12개 그리고 나서 No, her birthday isn't until October. 동그라미 12개 그리고 나서 이 문장 이해하면 되잖아. 그치? 그치? 응? 응. 예, 그랬더니 유리가 대답이
Then why are you getting a baseball cap for her? 뭐 묶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뭔 시제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문장에 가만 보면 내가 아까 전에 도원이한테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이 여기 있어. 이 문장에 보면 아까 내가 너한테 물어본 거에 답을 여기서 하고 있어 지금. 응? 그렇잖아, 맞지? 어? 그 답이 될 수 있는 한 단어를 불러줘봐. 오케이. 그래서 왜 걔를 위해서 야구보다를 살 계획이니? 라고 물어봤고요. 그랬더니 이제 이유를 물어봤으니까 이유를 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답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She broke her leg during 아, during 누가다구나. 어, during 누가다구나. While she was riding her bike last week. 됐습니까? Why she was riding her bike last week? Okay.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I just want to cheer up her 하면 되겠죠. I just want to cheer up her. 됐습니까? 오, I see. I can go this Friday afternoon. That sounds perfect. Thank you. 이걸 또 그대로 적고 있냐? 응? 응? 그대로 적었어요? 그대로 적은 사람들 손 떼찌떼찌 하면 되겠죠. 미친. 또 옥장판사 가서 또. 아우, 진짜. 그쵸? 안 그래요? 맨날 옥상판 사들고 집에 가냐고. I just want to cheer her up. 됐습니까? Okay. 그래서 Can you do me a favor, Yuri? 에서는 너무 뻔하겠죠. 얘기 또 하겠고요. What is it? 뭐 it은 더 안 하겠습니다. Sure, 더 안 해도 되겠죠. Can you go shopping together for a birthday cap for a girl? 그래서 Can we? We는 누군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하러 가다 어떻게 표현하는지 마루달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for a baseball cap for a girl. 오케이. A baseball cap for a girl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죠? A baseball cap for a girl. 그러니까 여성용 야구 모자라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학생용 또는 여자아이용 야구모자. A baseball cap for a girl. Don't you have in car? Yes, of course. Who is it for?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Who is it for? 그러니까 for가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좀 얘기해주세요. 됐습니까? For가 없으면 뭔 일이 생기는지. 그 다음에 It's for my little sister Kate. 이에 대한 얘기 우리 3단원에서 이에 대한 3단원에서 이에 대한 얘기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죠. It's for my little sister Kate. Oh, are you getting her a birthday gift? Okay. 그래서 이거 내가 1, 2, 3, 4, 5가 생각난다 그랬는데 뭔데? Are you getting her a birthday gift? 그러면 이게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이 어디 있다고 했냐? Why are you getting a baseball cap for her? 에? 여기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 있다 그랬는데요. 어? 자, 여기에 1, 2, 3, 4, 5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민준 어디에 있어? 그렇죠. 바로 for죠. 그렇죠. 그게 뭔 얘긴데 그러면 돈 다시 너한테 이 정도 어? 같이 배운 학생 얘기했으면 1, 2, 3, 4, 5 좀 해줘봐 이거. 응? 응, 뭔데? 하, 진짜 어디까지 갈 거냐 너. 오케이, 그래서 1, 2, 3, 4, 5 해주시고요. 됐습니까? Now her birthday is in October.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12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름이 있죠. 그래서 제일 처음 동그라미 이름은 뭐예요? January, February 쭉 이렇게 나가겠죠. 됐습니까? 쭉쭉쭉쭉 나가다가 until October 했으니까 10, 11, 12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이 문장의 해석은 됐습니까? Her birthday isn't until October의 해석이 그녀의 생일은 언제까지는 아니다? 10월까지는 그녀의 생일이 아니다니까 January부터 시작해서 뭐까지? September까지는 그녀의 생일이 리가 없다. 됐습니까? 지금 이거 1학기 기말고사에 치는 거죠. 그렇죠? 1학기 기말고사는 아무리 늦어봤자 몇 월 달이야? 8월이죠. 아니에요? 응? 7월이라고 할까요? 네. 어쨌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때쯤 지금 사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 언제까지는 절대로 생일일 리가 없다? 10월까지는 생일일 리가 없다. 생일 아니야. 10월은 돼야지. 그때쯤이야 슬슬 뭐 생일 선물 하나 사줄까 말까 고민할 만하고 됐습니까? 지금은 생일이 아니다. 얘는 뭐 다 얘기해버렸고요. 오케이. Until이 와야 되는 이유가 왜 Until이 와야 되느냐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뭐 전치사 빈칸 문제 Full of baseball cap, full of girl이라든지 Until October라든지 전치사 빈칸 문제들 보이고요. 오케이. Then은 우리말 뜻 세 가지 중에서 뭐며 그리고 영어로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Why are you getting a baseball cap for her? 그래서 이유 묻기죠. 그 다음에 이거 무슨 시제죠? 무슨 시제인데 뭐를 표현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This Friday afternoon'은 뜻이 뭐고? 이번 주 금요일 오후 시간의 화살표 위에 점을 찍으면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당연히 미래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그게 되는 거죠. 생긴 건 그 시제지만 얘랑 어울리니까. 됐습니까? Why are you getting a baseball cap for her? 왜 그녀를 위해서 야구모자를 살 계획 중이니? 왜 사는 중이니? 처럼 생겼는데 알고 봤더니 살 계획 중이니? 오케이. 그래서 대답은 무슨 시제에 이러한 일을 얘기하고 있다? She broke her leg while she was riding her bike last week. While에 대한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왜 이 녀석 안 되고 왜 이 녀석 안 되는지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녀는 다리가 부러졌어. 뭐 하는 동안 승마하는 동안 다리가 부러졌죠? 자전거 타는 동안 언제? Last week. 지난주에 자전거 타는 동안 다리가 부러졌어. I just want to cheer her up. 여기에 뭔 얘기 하겠죠? 오케이. Oh, I see. Where I know 하면 안 되는지는 잘 알죠. I can go. Can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Go 뒤에 생략된 말 ing로 뭐 넣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I can go this Friday afternoon. 이번 주 금요일 오후에 갈 수가 있어. That sounds perfect. 대사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 문장을 해석하면 그거 참 완벽하게 들린다 이렇게 되죠. 이 자리에 perfectly가 못 오는 이유. perfect 완벽한 perfectly 완벽하게인데 perfectly가 못 오는 이유. thank you 뒤에 생략된 말 예상한 대로인가요? 그렇죠? 예상하긴 했어요. 그나저나 했습니까? 오 했습니까? 그래서 can you do me a favor 하고 똑같은 표현을 여기에 I가 들어간 걸로 바꿔주면 can 아이고 여기에 I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can I ask you a favor 됐습니까? can I ask you a favor는 4니까 3으로 바꿔주면 can I ask a favor of you 잘 알고 있죠. I need your help 됐습니까? Can you help me 뒤에 뭐 넣을 수 있다고 아까 가르쳐줬지 노은아. 그치? Can you help me 똑같은 표현 중에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당연히 yes라는 기대를 하는데. 뭐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Can you help me with? 이라고요. Can you help me with something? 너 뭔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Can you help me with something? Can you do me a favor? Can I ask you a favor? Why not? Of course, sure. What is the favor, Jaden? 부탁이 뭔데, Jaden?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Y and J라고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에 K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K가 누군데? K가 누구예요? Can we go shopping? Kate죠. Y는 누군데? 유리. J는 Jaden. 됐습니까? Okay. 그래서 Jaden 본인과 유리 니가 우리 같이 뭐뭐 하러 가다 go doing 잘 알고 can we go shopping? 우리 쇼핑 갈 수 있을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마침표라면 마침표라면 그렇죠. 뭐 Let's go shopping together for a baseball cap for a girl. 뭐 하기? 제안하기. 됐습니까? Let's go shopping together for a baseball cap for a girl. Shall we go shopping together for a baseball cap for a girl? Why don't we go shopping together? How about going shopping? 됐습니까? What about going shopping together for a baseball cap for a girl? 전치사들 쇼핑하러 함께 가는데 왜 가요? 그렇죠. 야구 모자를 사기 위하여 여기다가 바이를 놓고 싶은데. Can you go shopping together for buy a baseball cap for a girl?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Buy의 형태가 뭐가 돼야지 저기 들어갈 수 있어? for 놔두고 buy를 놓고 싶대. 응, for 놔두고 buy를 알맞은 무법적으로 가능한 형태. 그래. For buying 하든지 또는 만약에 여기에 buy가 동사 원형의 형태로 있다면 for buying은 또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o buy. Can you go shopping together to buy a baseball cap for a girl? 그래서 얘는 in order 쓸 수 있죠. In order to buy, so as to buy 할 수 있겠죠. 몰랐다면 써주세요. 'Can we go shopping together in order to buy a baseball cap for a girl?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으로서 이 부분을 표현할 수도 있다. 'Yes, why not? Who is it for?' 자, 일단 for가 없어지면 who is it만 남는데 이건 무슨 뜻이야? Who is it? 그렇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걔 누구냐고 묻는 거죠, 이건. 근데 who is it for는 무슨 뜻이야? 그렇죠.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 말이고요. it은 1, 2, 3 중에서 뭐니까? 1이니까 뭐 대신 왔다?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얘기하는 것 같은데 the baseball cap. Who is the baseball cap for? 그 야구 모자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Who is the baseball cap?만 하면 이상하겠죠. 그 야구 모자 누구야가 되니까. Who is the baseball cap for? 그래서 원래 문장은 for whom is it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니 for whom is it인데 for가 whom보다 앞에 있는 건 보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뒤로 보냅니다. 그래서 whom is it for? Who is it for? for가 얘를 따라 나오면 for whom 밖에 안 됩니다. For whom is it? 누구를 위한 것이니? For whom is it?
그래서 it도 계속해서 the baseball cap 그래서 that으로 또는 this, this는 좀 어색하겠고요 이거 전부 다 that으로 who is that for? That is for my little sister Kate 그 야구 모자는 나의 여동생 케이트를 위한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이든에게는 여동생이 있고 여동생 이름이 케이트고 얘는 대화엔 없습니다 됐습니까? 제3자고요 3인칭이고요 자 야구 모자를 사준다니까 유리가 뭐하고 있다? 게스하고 있죠 추측하고 있죠 아 뭐니까 사주는 거다 Are you getting her birthday gift? 그래서 너는 자 이거 생긴 건 무슨 시제지만 무슨 시제인 거죠 생긴 건 사는 중이니지만 살 계획이니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미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하면 당연히 뭐겠다? 사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get A, B 하면 무슨 뜻이다? A에게 B를 사주다 갖다 주다 그리고 get 같은 경우에 give처럼 buy처럼 ask처럼 buy처럼 뭐를 쓴다? for를 쓴다 됐습니까? 그래서 are you getting her birthday gift? 현재 사형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너는 살 계획이니 whom, what? 누구에게? 케이트에게 생일 선물 살 계획이니 Are you getting Kate a birthday gift? 됐습니까? A에게 B를 사주다 Get A, B, buy A, B는 삼형식 전환할 때 for를 쓰는 거죠 Get B for A B를 산다 A를 위해서 Now, Kate's birthday isn't until October 그래서 케이트의 생일은 언제까지는 전혀 아니다 10월까지는 절대로 아니다. 10월 이후다, 최소한. 뭐, October 아니면, 뭐, November 아니면 December인데, 이렇게 표현하면 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October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정확하게 언제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그녀의 생일은 10월이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될걸. No, her birthday is in October 이렇게 얘기하면 10월이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10월까지는 아니야 됐습니까? Then의 뜻은 여러 가지 중에서 그러면이죠 그렇다면 영어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if so죠 if so 그리고 if 다음에 so를 지우고 대신 뭘 넣을 수 있냐 if her birthday isn't until October why are you getting 을 줄여놨습니다 만약 그녀의 생일이 10월까지 절대로 아니라면 을 then으로 해놨습니다 if her birthday isn't until October why are you getting 계속해서 진행형 시제로 미래 시제를 표현하고 Why are you getting 뒤에 뭐가 갑자기 바뀌었다 What에 대한 대답이 나왔으니까 형식 전환하겠다는 얘기고 For A로 바뀌었죠 But Get B for A A를 위해서 받을 사람 뒤에 Get은 By나 Make처럼 For를 써야지 이 자리에 To나 Of가 오면 안 되겠다라는 전치사 빈칸 For가 좀 많이 보이네 됐습니까? 그래서 사려고 계획하는 이유 다리가 부러졌어 뭐 하는 동안 그래서 얘 생긴 거 하고 얘 생긴 거 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 언제 무슨 형 과거 진행형이고 얘는 단순 과거니까 그래서 why를 썼을 때 어떤 느낌 동안 했다 됐습니까 뭐 하는 동안 다리 부러뜨리는 동안 자전거를 탄 거야 자전거 타는 동안 다리가 부러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는 타는 동안을 과거 진행형 했고 얘는 단순 과거 시제로 했고 while은 그런 녀석과 잘 어울리고 while 대신 쓸 수 있는 건 time에 as she broke her leg as she was riding her bike last week 됐습니까? 그래서 as는 when이 될 수도 있고 while이 될 수도 있고 when이 되건 while이 되건 time의 as라고 얘기한다 지난주에 자전거 타는 동안 다리가 부러졌다 그래서 얘는 과거 부러진 거 과거 타고 있는 중이었던 거 과거 진행형 동안 했다 그래서 얘는 동안이라는 느낌은 진행형으로 한다 했고 단은 단순 시제로 한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cheer up 그래서 뭐? 얘
이어 동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nothing special에 썼던 거하고 똑같은 거 쓰겠죠. 뭐라고 쓰겠다? 어순주의. 됐습니까? Cheer up her 하면 절대로 안 된다. her는 뭐 대신 왔어요? Kate 대신 왔는데 Kate를 쓴다면 Kate, cheer up Kate도 되고 cheer Kate up도 되지만 암만 길어봤자 했을 때는 반드시 다리 사이에 낀가 놔야 되는 게 이어 동사다. Oh, I know 하면 설명해 줄 필요 없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설명을 듣고서야 알겠다라는 표현은 I know가 아니고 Oh, I see. 응, 알겠어. Okay, 그 다음에 I can go. can은 능력, 요청, 허락, 추측 중에서 추측의 의미가 가능했습니다. 나는 갈 수도 있겠다. I can go. 뒤에 생략된 말은 I can go. 뭐 하러 갈 수 있는 거지? 쇼핑하러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 can go shopping with you this Friday afternoon. I can go shopping with you. 너랑 같이 쇼핑 갈 수 있을 것 같아. This Friday afternoon. 이번 주 금요일 오후에. That sounds perfectly가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렇다? That is perfect하고 똑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1, 2, 3, 4, 5 그렇죠. 이 형식이죠. 그래서 형용사가 보호를 할 수 있지 부사가 보호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That is perfect. That은 내용적으로 파악하면 우리말로 뭐 대신 왔다? 네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에 갈 수 있는 것 대신 왔으니까 여기에 생략된 말은 That you can go this Friday afternoon sounds perfect죠. 네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나랑 같이 쇼핑하러 갈 수 있는 것은 딱 들어맞는다. 됐습니까? Thank you for가줘서 넣으면 going shopping with me 정도 넣을 수 있겠죠. 또는 내 부탁 들어주는 것 때문에 Thank you for doing me a favor. Thank you for doing me a favor. Thank you for going shopping with me. 고마워하는 이유 덧붙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구요. 자,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제이든이 부탁합니다. 누구에게? 케이트에게? 유리에게? 유리에게. 뭐를 부탁합니까? 누구용? 여자용, 여성용 야구모자를 함께 사러 뭐뭐 하러 가다 표현 보이죠? 쇼핑하러 함께 가줄 수 있겠냐? 라고 부탁했어. 됐습니까? 그러면 부탁을 Sorry but I can't 야 아니면 아니죠. Sorry but I can't 라고 거절 안 했습니다. 그래서 Yes of course 한 다음에 모자를 산다니까. 그렇죠? 유리가 지금 헛물 켜고 있죠. 그렇잖아. 유리는 얘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기를 내심 바랬을까? It's for you 라고 해주길 바랬겠죠. 그렇죠? It's for you 그랬으면 이제 둘이 이제 뭐 하트 뿅뿅 하면서 뭐 어떻게 알았어 말하면서 그렇죠? 유리 표정은 그렇죠?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유리 표정은 어떻게 됐겠다? 싸늘해졌겠죠. 됐습니까? 하지만 아직 이 티를 내면 이제 내가 마음속으로 유리가 제이든 좋아하는 들키잖아. 알겠니 지우야? 연애 기술이야. 알겠습니까? 바로 티나면 안 돼. 너 얼굴에 표정 기분 달 드러나잖아. 그럼 안 돼. 알겠습니까? 그냥 A를 갈면서 Oh, are you getting her birthday gift? 생일에 사주는 거구나. 빠드득 하면서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생일도 아니래. 그렇죠? 한 번 더 열받는 거죠. 그렇죠? 생일도 아니래. 아우 10월 때까지 생일도 아닌데 그러면 왜 살려주려고 하는 거야? 이런 거 됐습니까? 그랬더니 다리가 부러졌대. 자전거 타는 동안 언제? 지난 주말에. 그래서 응원해주기를 원한대요.
아 참 이거 이거 뭐뭐 하기를 원한다라는 표현 want to 말고 이거의 어휘가 뭐가 있었더라? I just would like to cheer up 말고 I just feel like 쓰면 to cheer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된다? Cheering her up 해야 된다 했어. Feel like doing. I just feel like cheering her up. 뭐 이거에 뭐뭐 하기를 원한다라는 표현 want to do, would like to do 대신에 feel like doing 나왔으니까 기억하셔야 되겠죠. I just feel like cheering her up. Feel like는 like가 전치사라서 thank you for coming 해야 되는 거하고 똑같이 feel like doing 해야 됩니다. I just feel like cheering her up. 오케이. 이런 말 안 하고 싶겠죠. 납득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아이씨 내 거는 말면서 됐습니까? I can go shopping with you this Friday afternoon. That sounds perfect. Thank you for going shopping with me. 해놓고 나서 유리는 이제 뒤돌아서면서 막 저 썩은 얼굴이겠죠. 근데 마침 이제 뭐 갔어. 저 이번 주 금요일 됐어. 같이 쇼핑 갔어. 그럼 이제 유리가 이제 제이든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까? 이거 어때? 나한테 잘 어울리지 않아? 막 이러면서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제이든이 눈치가 없는 새끼야. 그렇죠? 어 그래 너한테 잘 어울리니까 내 동생한테도 졸라 잘 어울리겠다. 고마워. 하면서 그것만 사겠죠. 그렇죠? 알겠어. 민준아, 동원아, 연애 기술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같이 쇼핑하러 가자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얘기하는 거는 부탁할 앤데, 부탁하는 애는 제이든이었더라, 유일이었더라? 제이든이 뭐라 그러냐? 너는 해줄 수 있겠냐? 이거에 뭐 걔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 전형적으로 흘러갑니다. 그쵸? 그래서 의사소통이고요. 얘야 아니네. 그래서 Can you do me a favor, 유리? 라고 제이든이 말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리는 아 나 속으로 제이든 좋아하는데 제가 나한테 부탁하네. 저 막 웃으면서 뭐라 그런다. Sure, what is it, Jaden? 기다리고 있었어. 물론이지. 뭔데? What is the favor, Jaden? 그러니까 점점 이제 막 분위기 좋아져. 그렇죠? 언제 뭐 해줘? 뭐 아니 언제란 말은 없다. 그렇죠? 뭐 하자? 쇼핑하러 가자. 어찌 가자? 함께 가자. 왜 때문에 가자? 야구 모자 때문에. 누가 쓸 모자? 그렇죠? 어, 그러니까 내 건가 보다 막 이러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쇼핑 갈 수 있겠니? Can you go shopping? How? Together? Why? For a guest book, Kevin, Kevin, 너 어떤? For a girl. 여성용 모자를 사기 위해서 가줄 수 있겠니? 더 기쁘겠죠, 그쵸? 됐습니까? 오, 그래서 막, 당연히 된다, 막 이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sure. Who is the cab? For 꼭 넣어라겠어요. Yes, of course. 봐, yes, of course만 해도 되는데 yes도 하고 of course도 하니까 그래 이런 느낌이잖아. 됐습니까? Who is the cat for? 모자 누구 위한 건데? 그랬더니 이제 이 말을 듣고 유리가 얼굴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였죠. 그랬더니 It is for my little sister Kate라고 얘기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It's for my little sister, Kate. 이를 빠듯 깔면서 아 그러면 생일 선물 사주는 거면 내가 조금 이해해 줄랜다.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살 계획이니를 사는 중이니처럼 생기게 말하죠. 그래서 너는 사는 중이니 누구에게 그녀에게 무엇을 생일 선물을 그래서 너는 사줄 계획이니 Oh, are you getting her a birthday gift? 됐습니까? 사형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Are you getting Kate 대신 왔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10월까지는 생일도 아닌데 한 번 더 짜증나게 만들죠. 그래서 아니야 No, her birthday isn't until October. Her birthday isn't until October. 한 번 더 이제 기분 나빠지죠. 도대체 왜 사준 계획인데? 이번엔 삼형식으로 물어봅니다. 됐습니까? 이유 묻긴데요.
계획 묶인데 진행형처럼 생겼고요. 그렇다면 then why are you getting a baseball cap 뭔허 for her? Why are you getting a baseball cap for her? 됐습니까? 다음 문장은 무슨 시제였더라? 과거 시제. 그녀가 다리가 부러졌어. 뭐 하는 동안? 말 타는 동안? 언제? 지난주에. 됐습니까? 난 그냥 뭐 할 뿐이다. 원할 뿐이죠. 뭐 하는 것을? 그녀의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을. 그래서 누가 다? She broke what? A leg. When? Was riding a bike. When? Last week. Okay, I just wanted to cheer up. 이어 동사. I just feel like cheering her up. 됐습니까? 너 뭐 취업 끝날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 네 할 거 했으면 내가 점검하고 채점하고 하면 되지. 오늘 어디까지 했니? 사과 단어까지 했다고? 뭐 삼각음 본문 다 끝냈어? 복습하시고요. 진도 팍팍 따라오고 있네. 네, 안녕하세요. I just want to cheer up. 그랬더니 뭐 이제 뭐 나는 언제 갈 수 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에 갈 수 있다. Oh, I see. I can go this Friday afternoon. 그랬더니 그때면 딱이다. 고마워. 됐습니까? 그래서 that sounds perfect. Thank you for doing me a favo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거 동영상으로 할 예정이고요. 거의 비슷한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이거 동영상 안 해야 되는데 보고 이거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준비는 이제 어디까지 되어 있어야 된다. 3과 대화 파트 플래시카드 보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3과란다 4과 본문 준비해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